수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오늘은 이제 타이튼이라고 이제 진도견이에요. 여기가 한 20kg 정도 되거든요. 중성화 수술을 할 거예요. 근데 중성화 수술을 할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개복 수술은 아니고요. 최소침습 수술이라고 해서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을 할 거고요. 개복 수술을 하면 좀 많이 열어야 되기 때문에 애기들이 보통 입원도 해야 되고 회복 시간도 많이 길어지는데 복강경을 통해서 이제 그 복강경 카메라가 들어가는 정도의 구멍을 통해서 수술이 진행이 되면 훨씬 안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훨씬 빠른 회복. 그래서 보통 수술한 날 집에 가서 보통 정상생활 다 하고 밥 먹고 뭐 지내고 물론 실밥은 풀어야겠지만 애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푸는 저희가 복강경을 통한 중성화 수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친구 이름이 뭔가요? 아버지는 타이푼이라고 타이푼? 타이푼이라고 했다? 걱정이 많은가 봐요. 병원은 걸 아는가 봐요. 꼬리가 완전 숨겼어요. 병원 냄새가 나나 봐요. 병원 들어올 때부터 항상 겁먹어서 겁쟁이라. 타이푼 같은 경우는 6살이라고 하던데 네. 조금 늦은 편이 아닌가요? 중성화를 일찍 하는 이유가 유선종양 예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유선종양을 첫 발정 전에 이제 하면 중성화를 하면 그 예방 효과가 이제 제일 높아지기는 하는데요. 그 유선종양 자체가 생기는 확률도 낮아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생기더라도 악성종양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도 낮아져서 그것도 도움이 되고 6살이라도 이렇게 건강할 때 할 수 있으면 이제 하는 게 좋고 네. 왼쪽 난소는 이미 다 끝났고요. 이제 오른쪽 난소 찾아가지고 결찰 해주면은 반대쪽으로 나오면 됩니다. 작은 견종도 똑같은 방법으로 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소형 견종도 요즘은 많이 하고요. 그 우리나라는 이제 워낙 또 수의사 선생님들께서 솜씨가 좋아서 개봉 별로 안 하거든요, 소형견들은. 그리고 초소형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금 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애기들마다. 그럼 변수들이 그래도 얘들은 좀 적으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중대형견 이상한테 더 추천되고 선호되는 건 같아요.
친구는 일단 수술 잘 끝났고요. 아주 애기가 아니기 때문에 더 좀 커져 있어서 나오는 과정에서 조금은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개복하지 않고 복강경을 통해서 안전하게 수술 잘 끝났고요. 애기 지금 수술 끝났는데도 컨디션 되게 좋거든요. 앉아있고 오늘 조금 그래도 당일날은 무통주사 좀 맞다가 안정 취하고 오늘 퇴원할 예정이에요.